숱이 없어가지고 가위질이 더 많이 가 손이. 그 부분 채워지지 못하니까. 그래서 털을 좀더 짧게 잘라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부위는 그래도 제법 많은데. 여기도 보면 털이 숱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털이 가위컷을 하는 아이들은 집에서나 아니면은 뭐그 미용사들이 그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관리가 필요한 견종이잖아요. 그런 거. 근데 털도 잘 되게 배들린터는 털이 많이 잘 엉키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원장님의 그 40년 노하우 중에 털 관리를 이렇게 하면은 털을 오래도록 이렇게 자르고 이 저기 그냥 길 마냥 기르고 목욕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자주 미용을 해주는 게 숱이 많아지게 되는 원인이 되겠지. 그 이유는 뭘까요? 이제 예를 들면 그냥 목욕하고 빗질하고 목욕하고 빗질 드라이하고 하다 보면 털이 자꾸 빠져 달아나는 거지, 손상되는 거지. 아, 영양분이 그쪽까지 빠져나가네. 그런 것도 있지만 영양분보다 털이 얇기 때문에 그 길이가 길어지면 브러시질 할 때마다 이 부서진다든지 끊어지는 거지. 빗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이 견종은 그냥 배들린턴 테리어를 키우시는 보호자나 아니면은 미용사분들은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계속 가위질을 해든지 아니면은 목욕할 때마다 가위질을 해야 되겠네요? 뭐 한 달에 한 번보다 더 자주 해도 관계없지만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털도 그래야 안 엉키겠고. 털이 짧아야 안 엉키잖아요, 그죠? 털이 길어지면 자꾸 엉키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처음부터 이렇게 쫙 설명을 드리면 클리콤인 클리콤으로 여기 부분 딱 사람으로 따지면 배나 매는 거 그 정도의 부위만 남겨놓고 그리고 여기 머리 부분 남겨놓고 클리콤으로 요 나머지 등 몸통 부분은 다 밀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연결하기 위해서 다리선이라든지 그런 거를 요 밑에 요 밑에 부분 여기 경계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다리선을 좀 더 이 아이가 멋져 보이게 표현하기 위해서 90도로 기준선을 잡고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일자로 고다 보이게끔 컷을 하고 계세요, 원장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다른 설명 없이 일단 요 반대편 다리를 빨리 컷을 하고 앞다리로 넘어갈게요. 아주 털이 부드러워. 그 처음에 꼬리 부분을
사연을 왜 이렇게 남기는지 그런 걸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 지를 유인하기 위해서 지꼬리처럼 이렇게 꼬리 총 길이가 예를 들어 총 길이가 꼬리가 이만큼 된다. 그러면 4분의 1 정도로 남겨서 꼬리 밑에 부분과 여기 여기 부분은 다 밀고 그리고 여기를 그 남겨둔 데는 지금 원장님이 컷을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꼬리 모양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보면 지금 보면 이 아이처럼 여기 이렇게 생식기가 이렇게 중성화 수술 안 된 아이는 이렇게 있잖아요. 요 이때 요 안쪽을 지금 하셨잖아요. 이때 좀 주의해야 될 게 혹시 있나요? 가위질 할 때? 가위질 해야 될 때 정확하게 가위를 이렇게 갖다 대고 움직이면 절대적으로 살을 안 찝는데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위질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든지 가위를 정확하게 끝이 거기에 닿지 않는 선에다가 갖다 다 멈춰 놓고 움직이면 털만 잘라지겠죠. 그러니까 현란한 가위질을 할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정확하게 그 가위질을 해라.